체념형을. 그래서 전 파견했다 의청장군, 이식장군을 파견해서 운중땅에서 출동시키게 함으로써 서쪽으로 지농서, 농서 땅에 이르게 해서 또 공격하게 했다. 포를, 흉노를 공격하게 했다. 흉노의 누번, 백양왕, 누번왕, 백양왕을 하나암 땅에서 공격하게 하니까 즉 획득했다. 사로잡았다. 흉노의 수급과 포로 수천을 사로잡았고 우양 백여만 마리를 또 잡았고 소와 양 그래서 추 폐주시켰다. 떠나가게 했다. 달아나게 했다. 백양왕과 누번왕을 그래서 수 드디어 취했다. 하남지 하남 땅을 취했다. 조서를 내려서 책봉하게 했다. 그 장군 위청 위청을 책봉해서 위 장평호로 삼게 했고 청교위 위청의 부하장수죠. 교위벼슬을 하는 소검 장차공 모두 유공 공이 있었기에 공건 권 소건을 책봉하여서 위 평릉으로 삼았고 장차공은 위 안독으로 삼았다. 안장과 피장. 피아노. 네. 만족으로 삼았다. 자, 3번 흉노의 뭐 그 해석은 뭐 그렇게 그냥 다 그냥 넘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흉노가 상곡과 어양에 들어왔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여기가 상곡이고 요 어양이고 요건 발해만이고 이 황하가 말이죠. 황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 황하의 남쪽이라고 하는 데가 이 황하의 남쪽이 아니고 사실은 여기가 하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거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하남이라고 하면 황하수의 이게 남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지도가 하수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렇게 니은자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요 지역을 하남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양에서 어양이라고 이게 지금 현재 북경인데 그것입니다. 어양 상공이요 대군 이게 요 어양쯤 요동쯤 되는 것 같은데 하여 이게 지도가 좀 이상하다고 하여 그래서 삭략 그 죽이고 뭐 노략질 해갔다 그런 말이야. 이민 천여민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전 위청 여기 위청이 여기서 위청입니다. 위청 군대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와서 이쪽 거지 가서 이렇게 이제 위청이 아주 그 대단히 활동하는 위청과 이식을 파견해서 운중을 나가서 운중이 우북편 운중이 어디 있나 여기 운중이에요. 운중으로 나갑니다. 요 운중을 요 운중으로 나가서 서쪽으로 가서 농서 이게 이쪽에 농서가 이쪽입니다. 농서에 서쪽으로 와서 농서에 이르고 그리고 여기서 누번왕과 백양왕을 쳤다. 누번왕 백양왕 여기 누번왕과 백양왕을 하남에서 쳤다. 하남이니까 이쪽이 보통 우리가 이런 하남성 얘기할 때 이쪽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쪽이다. 하남성 누번왕 이게 삭방이 있는데 여기 그래서 하남 누번왕을 치고 드디어 하남 의 땅을 빼앗았다. 그래서 조서를 내려서 위청에 봉작을 주어서 장평으로 삼고 청의 교위인 소관과 장차공이 그 모두 공로가 있어서 그 소관에게 책봉해서 평릉후로 삼고 차공 장차공은 말하면 안두후로 삼았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위청이 여기서 이렇게 아주 이쪽으로 농소군이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위청이 여기가 이제 장안이니까요. 여기 장안이고 그런 지도 그렇게 됐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왔다가 그 이쪽으로서 당한 거예요. 그럼 다음 주에 뵙시다. 네.